책임자 회의 시간에 지원자님께서 저보고 말이 어둔하다, 말이 샌다, 그래서 병원 빨리 가보라고 해서 부랴부랴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네. 거기에서도 문을 잘 못 열겠더라고요.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더니 출혈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걸어보라고 했더니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서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행 생활 32년 근무를 하고 작년 1월에 퇴직한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뛰니까 살맛 납니다 글을 쓰고 기회가 좋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하고 난 후에 금융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소외계층이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점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가님, 이번 책은 이제 마라톤에 대한 책이잖아요. 마라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사적인 얘기인데 아버님이 2007년도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8년도에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 충격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회사 생활하면서 다들 있는 얘기지만 폭음, 잦은 야근, 직장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뇌출혈이 왔을 때는 크게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네. 직장 복직을 하고 재활훈련을 열심히 했죠. 아내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또다시 술을 접하게 되고 야근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산책을 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달리기 하시는 분이 아, 저분처럼 나도 한번 뛰어보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게 마라톤하고의 저하고 시절이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이게 뇌출혈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뭐 전조증상이나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제가 잦은 야근을 했었잖아요. 네. 퇴근을 하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사우나 가자. 저 같은 경우에 사우나 가는 습관이 가서 원탕내탕을 많이 하면 많이 해소가 되는데 그날따라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좀 자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술을 안 마셨는데 술 마신 사람처럼 반대로 하늘과 땅이 거꾸로 이렇게 도는 술 먹은 사람처럼 아주 술 많이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그날따라 또 제가 금고당번이어서 문을 열어줘야 은행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책임감으로 출근을 했는데 책임자 회의 시간에 지점장님께서 저보고 말이 어둔하다, 말이 샌다, 그래서 병원 빨리 가보라고 해서 부랴부랴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택시를 탔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 문을 잘 못 열겠더라고요.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더니 뇌출혈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걸어보라고 했더니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연락을 해서 입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진단명은 뭐였나요?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뇌출혈 딱 이제 진단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 세월의 무상함이라든지 그 정도였고요. 네. 워낙 뭐 제가 약고일은 했습니다만은 큰 병은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성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재활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또 가장이다 보니까 어린 아들, 딸, 12살, 10살 어린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다 보니까 그 걱정하고 세월의 무상함 정도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재활은 열심히 했지만 네. 그 정도였고 어느 정도 나와서 복직을 했을 때 또 잦은 술과 그런 거를 했을 때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네.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뭐 술을 뭐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소주 두 병, 세 병 먹고도 2차 가고 그랬었거든요. 새벽 4시, 5시까지 마시다가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식습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뇌출혈로 네.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의 위기감을 느끼고 뭐 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뇌출혈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조금 우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에 좀 필이 꽂히면은 네. 과거부터도 좀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있었고 처음에 10km 달리기 할 때 좀 네. 흉부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네. 머리 아픈 거는 크게 없었고요. 약간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이 그 부정맥으로 조금
안 좋시다는데 그게 유전적인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또 뛰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네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네. 사실 많잖아요. 뭐 네. 걷기도 있을 거고 네. 뭐 자전거 타기도 있을 수 있고 수영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왜 뛰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수영도 했고요. 과거에 젊을 때는 사이클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개 해봤지만 뭐 사이클도 지금도 타지만 제일 좋은 운동이 저는 달리기라고 해서 뛰기라고 생각합니다. 걷기는 땀을 조금 많이 흘릴 정도의 땀이 약간 나올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지 그냥 안일하게 걷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다이어트도 똑같고 예. 요즘에 얼마씩 뛰시는 거예요? 매일 15km씩 뜁니다. 매일 15km? 네네네. 그러면은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반, 2시간 뛰시는 거예요? 네네,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작가님은 원래 좀 체력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떠셨나요 원래? 우수한 약골입니다. 우수한 약골? 예. 우수한 약골이라면 어떤 거예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린 부정맥 그거는 이제 이후에 알았지만 군에 가기 전에 50kg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약골이다 보니까 몸무게가? 예예. 예. 그 수혈하는 데에서 네. 그 옛날에 차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수혈차가 제가 수혈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히려 수혈해줘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혈을 못 받을 정도로 친구만 수혈했고요. 헌혈을 했죠. 아 그렇고 또 잔병이 많았습니다. 네네. 뭐 감기도 잘 걸리고 예. 제가 50kg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키가 173인데 하는 운동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조금 느립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발이 또 잘 부어요. 예. 마라톤 하면 제가 그게 되게 그 스트레스이거든요. 뛰면서도 네. 근데 아주 스트레스는 아니고 이제 좋아하는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발바닥하고 열이 많으니까 아. 맨발로 뛰고 싶더라고요. 네. 뭐 차마 그럴 순 없고 네네. 일단 운동화 신고 뛰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뛰기 최악의 조건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다리도 약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리도 약간 O형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업고 다니신지 모르겠는데 네네. 업고 다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처음부터 15km를 뛰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저 어떻게 처음에는 뭐 얼마를 뛰셨고 이게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15km까지 가신 건가요? 네. 요즘도 친구들이 나는 1km도 못 뛰어 500m도 못 뛰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 뭐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랬죠. 1kg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늘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늘어납니다. 또 뛰고 싶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되면 그 말을 필요 없잖아요.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필요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다 보면 몸이 좋으면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상체 근육이 딱 좋아지면 몸이 딱 복근이 나오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가장 처음 막 뛰기로 결심하셨을 때는 네. 몇 미터를 뛰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네. 동네를 2km, 3km 정도 뛰었습니다. 시작은 2km 정도?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되게.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늘어난 거예요, 점점? 대회 참가했습니다. 대회요? 10km 대회. 원래는 5km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이. 네. 저는 이게 똥꼬집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이, 저거 왜 못해? 라는 생각으로 가서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고집이라는 것도 잘만 쓰면은 네.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를 제가 봤거든요. 네. 봤더니 고집은 굳은 버팀이고, 신념은 굳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별 차이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 긍정적으로 지금 고집을 부르고 있는데 나이 드니까 그 고집이 좋은 고집만 가지고 오고 나쁜 고집은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키로로 항상 뛰시다가 대회를 나가면서 10km를 뛰시고 네네. 그럼 그 뒤로 계속 10km를 뛰신 건가요? 예, 10km 뛰다가 하프 네. 뛰다가 지금 집에 10km하고 하프는 네. 셀 수가 없고요. 풀코스만 지금 20번 넘게 뛰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뛸 때도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늘리신 거군요, 거리를. 네, 맞습니다. 대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작가님 이제 마라톤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8년째입니다. 8년째? 예. 그럼 8년 동안 이제 마라톤 해보시니까. 네네. 마라톤이 뭔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일단 가성비가 좋죠. 네. 네. 가성비랑 경제적인 문제죠. 집에 있는 운동화 신고 나가면 되고 집에 있는 가벼운 옷 입고 나가면 되겠죠. 그러다가 조금 욕심이 생긴다면은 네. 15km나 20km 넘을 때는 마라톤 하를 신으면 좋겠죠. 저도 처음 할 때는 마라톤은 안 신었습니다. 안 신고 해도 크게 문제 없었는데 부상 방지를 위해서 마라톤 하를 신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잡념이 없어집니다. 힘드니까요. 몸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 여유가 안 나죠. 안 나고
그 힘든 게 또 나중에 이제 완주를 하고 나면은 네. 내가 목표했던 지점을 완주를 하고 나면은 그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그 환희를 못 느낄 겁니다. 네. 그리고 마라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30분이나 50분 정도 개인차는 있습니다.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희열을 느낍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통증이 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 30분 지나면 또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오른 다리에 왔다가 왼쪽 다리에 왔다가 발목에 왔다가 그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지는 않거든요. 잘 참아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버페이스는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최상입니다. 10kg 뛸 때마다 네. 1kg가 빠집니다. 40kg 뛰면 4kg 빠지겠죠. 엄청납니다.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빠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간, 장소 구애가 없이 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누구와 약속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몸에 좋은 부분이죠. 그럼 혹시 마라톤을 할 때 단점 이런 것이 있을까요? 마라톤이란 운동의 단점? 마라톤 운동에 대한 단점이요? 그게 마라톤이 원래는 단점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스포츠의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독이 걸리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리고 80대, 90대도 네. 지금 마라톤 뛰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예.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저 지루한 네. 운동을 왜 해?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고 난 뒤에는 저는 크게 단점이라는 거는 못 느꼈습니다.